뭐 아시는 분들은 네 우리 감독님 그냥 나오시네요. 극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거든요. 나오세요. 네. 앉으시기 네 박수사 그 김유래 감독님. 목소리는 들으셨으니까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앉으시는 게 편하시면 앉으시고요. 서서 하셔도 서 있는 게 편한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동아시아 반영문 장면선 뭐 미국의 웨더언더 그라운드나 뭐 독일의 바더마인호프 뭐 얘기 나왔으면 일본 적군파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늑대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게 제가 11살 때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는 완전히 잊혀진 겁니까? 아니면 뭐랄까요? 사람들이 관심에서 완전히 떠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그러면 정말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일본어로 검색을 해도 좀 나오긴 했는데 아주 안 좋은 테러리스트 예, 테러리스트 아나키스트 예, 뭐, 네. 예, 그래서 그 뭐 아무튼 범죄자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보들이 저희가 이렇게 의도한 대로 네. 조금은 반영이 돼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아카이빙이 돼 있더라고요. 아직도 한국의 공안 부서에서는 이런 작품이 굉장히 불온한 작품이겠죠. 네. 미행당하실지도 모르고요. 네. 어쨌든 저희 들꽃영화상에서는 이런 불온한 상상력의 작품에 이론의 여지 없이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이런 불온한 상상력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만드시게 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렇게 오늘도 관객분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 거 보고 놀랐고요. 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처음 한 게 노가다라고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네, 네. 저희 아버님 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몫으로 네. 일하실 때 그때가 IMF 시작되던 때였고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때였어요. 90년대 후반이 네네, 중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네, 그렇죠. 초반 이렇게 네, 가면서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그냥 현장을, 그냥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일을 추적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리고 저도 알고 싶었고 네. 그런데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네.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카메라만 대면 다 불법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의 그 건설현장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대한 성의 군주가 살고 있고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 군주가 이렇게 노예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네. 예, 이렇게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여름에 일을 하시는데 관리자들이 있는 그 사무소는 에어컨이 정말 너무 빵빵해서 추울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도 그 밑에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문을 잠그고 네.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현장 노동자들이 쓰는 화장실은 정말 화장실조차도 없는 데가 너무 많았고 네. 너무 더러운 데다가 그리고 어디에 씻을 데 하나 없이 땀에 범벅이 된 채로 일을 해야 됐고 안전한 곳이라고만 해도 한국 사회가 그랬죠. 예예 그래서 이게 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네. 계속 그거를 기록하면서 정말 산재사고로 죽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이렇게 객값처럼 예, 흥정이 되고 그러는 거 보고 정말 이제 마음이 아팠고 그러면서 세상이 약간 아파트나 뭐 이런 건물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건설 자본 그러니까 네. 제네콘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네. 건설 대자본.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산업 기반을 다졌던 가시마 건설이라든지 뭐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건설 회사를 대상으로 누군가가 폭탄 공격을 했다.
폭파 공격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놀랍기도 했고 건설 노동자 분 중에서 한 분한테 증언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가마가 사키라고 하는 오사카에 그 건설 일용 노동자의 거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세바라고 해서 일용직들이 일자리를 새벽마다 구하는 곳인데 그게 일본에는 크게 네 군데 있었어요. 네, 오사카 가마가사키가 그 중에서 이제 큰 그런 시장이었고 근데 거기에서 되게 많은 운동권들 그러니까 70년대 그곳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이 각 그 되게 많은 한 네다섯 개 그 사무실이 있었고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서로 안 만나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니까 학생 운동이든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노동 운동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곳에서 늙어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분들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서로 사이가 이렇게 안 좋긴 했지만 목표는 하나였던 거죠. 불합차별이라든지 일용 노동자들의 이제 어떤 그런 일본 사회로부터 차별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제 이들을 해방시키자라는 그런 모토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 운동의 전신이라고 하는 그 운동의 전신에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갈부대가 그 전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그 대상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밀려나거나, 그러니까 산업 문명으로부터 밀려나거나, 그로부터 이제 소외된 사람들, 이제 주주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안에는 그 테두리 안에는 두껍게 제일 조선인이라든지 뭐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전에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이 행했던 전쟁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그렇게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 차별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그 침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 인식하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것에 추적을 하면서 자본을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이래로 그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 메이지 유신이 그런 거잖아요. 천황제를 다시 이렇게 옹립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 침략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부정을 하면서 그 전쟁과 천황제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감독님, 리스트를 만들었죠. 이번 현대사가 지금 쭉 나와서 아마 질문 도중에 아마 중간중간에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잘못하면 지루해 하시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우매해서 그 동아시아 반일문장전선이 그냥 적군파의 분파입니까? 지류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예컨대 무슨 아까 아라파트 얘기도 나왔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도마이노프나 무슨 웨더언더그라운드나 쉽게 말씀드리면 헤드쿼터는 있는데 거긴 다 헤드쿼터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없었어요. 헤드쿼터가 없이 부대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전선을 만들자라는 거였고 그 전선이라고 하는 적군파는 조직 강령, 그렇죠. 조직 체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조직 체계 이런 거 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을 한 그 근데 아까 그 적방되신 분 40년 동안 계셔서 적방되신 분은 적군파 소속이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적군파가 아니라 적군파랑은 아사마 산장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회가 이제 막 그 운동권, 학생 운동권 막 이런 거에 막 질려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도시 게릴라라고 해서 도시 안에서 정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과 전선에서 체포되고 난 이후에 그 일본 적군이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일본에 있는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뭐 납치하고 대사관을 점거한다든지 비행기를 납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납치된 포로와 일본 내에 있는 감옥에 있는 동지들과 이제 교환을 요구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교환이 돼서 대상이 됐던 거죠, 우리가. 초범죄적으로 석방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석방이 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적군이 석방을 시켜줬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간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적군에 합류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하여튼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뭐 스필버그의 뮌헨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그냥 정말 그 번외로 굉장히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동아시아 반연무장전선의 부대 중에 하나 늑대잖아요. 그 오시마모루의 인랑 같은 게 이런 그 스피릿에 약간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런 거꾸로 아니겠죠? 네. 그냥 글쎄요. 한자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오시마모루도 예전에 학생운동을 했었고 뭐 등등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대중적 작품에 그런 것들을 차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제 생각입니다. 제가 토크를 나누는 것보다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 작품을 사실은 다큐멘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그 거리두기와 중립성과 객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러기 그런 힘든데요. 네, 그거 다 개소리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 일정 정도의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시선과의 일정한 그런 거리는 또 계속 균형감은 또 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작품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관객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신 다음에 중간에 제가 그때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네, 저기 갖다 주시겠어요? 마이크 없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 있었잖아, 우리. 이거 갖다 드리고, 나 유선을 줘. 잠깐 기다리세요. 저랑 자리 바꾸세요. 유선 마이크를 날 주고. 얘네들 왜 이렇게 흔들지? 너 마이크는 좋은데. 은서야. 40년을 투옥 생활, 뭐 물론 이제 저기 아랍 파트도 갔다 오고 했으면 40년 투옥 생활한 분치고는 참 뭐랄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깔끔해서 이게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과 그런 장면을 추적해서 카메라에 담으시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놀라운 기록이고 귀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시면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작품 잘 봤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소하신 여성분, 그 여성분을 같이 이제 따라서 취재도 하셨는데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또뭐 소회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인터뷰를 하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터뷰를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시기가 어려우셨던 상황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여기서 지금 아직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대부분이었고 젊으신 분들을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 사회에 아직도 그런 문제의식의 어떤 세대 간에 이어지는 것이 정말 단절된 것인지를 현장에서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여쭤보고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하시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터뷰가 안 나왔던가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좌석을 하고 이렇게 직접 인터뷰는 네. 이게 2017년에 제가 이제 편집을 하던 중에 이분이 출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촬영팀을 꾸려서 이제 갔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촬영은 허가는 했지만 네. 그 이분이 직접 그런 사인을 보낸 건지는 미심쩍었어요. 네. 근데 감옥 그 앞에서 출소하는데 이미 많은 미디어들이 이분을 찍겠다라고 이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모두 정말 거절을 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자기를 어떻게 이용할지, 미디어가 그렇죠. 어떻게 이용할지 너무 뻔히 아니까. 네. 근데 이제 저와 그때 아다치 마사오 감독을 찍던 어떤 남성분에게만 허락을 동진이가 했고. 찍어도 좋다라고 이제 허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3월이었으니까 이제 편집을 하던 중에 여름에 다시 그분의 녹음, 그러니까 나레이션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어요. 그분이 나레이션 그 편지는 이제 네네네. 그분의 목소리로 직접 담고 아하. 싶어서 다시 네. 갔고, 가서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때 갔는데 나레이션 하고 이제 이러는 거는 하시는데 출소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엄격해요. 네. 그래서 그 일본 감옥에 있으면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편지도 한 달에 5장, 네. 예, 편지 손글로 5장으로 제한하고 면회도 제한하고, 그러니까 외부와 너무나 차단된 이런 거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나와서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는데 20년을 거기에 있었잖아요, 감옥 안에.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사회에 적응하는 거가 그때부터 이제 막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빨리 적응은 했지만 혼란이 왔겠죠.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힘들겠다, 그리고 그분이 한다고 해도 제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쓰면 안 되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 혼란 속에서 아 이분이 좀 제대로, 그리고 이건 중요하잖아요, 사회적 발언을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고, 이미 혼란스럽고 지금 이분이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건 이미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이야기만 했죠. 이야기 카메라 접고 나레이션만 녹음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만 하고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네. 그리고 이 영화 나중에 내부 시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넣어야 된다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설마 그건 안 황교안을 됩니다. 좋아했겠어요. 자, 인터뷰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된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제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 원정 데모를 가자. 그래서 원정 데모대를 꾸려서 갔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만 가서 자민당을 포위하는 인간 사슬을 만들고 이런 그 시위를 했었는데요. 간나우토 총리가 아마 그때 물러났을 때고 2014년 5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새파란 거예요. 제가 새파란 젊은이에요. 다 노인분들이셔서 야 진짜로 예전에 그 전공투만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젊은 세대하고의 단절이 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좀 경험을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김민혜 감독께서는 더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두 번째 질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동아시아 반영무장전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처럼 일본의 젊은이들은 정말 싹 모르거나 싹 잊었는가? 그들은 지금 아까 보니까 뭐 토론회도 있고 뭐 심포지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 같긴 해요. 공청회 같은 것도 있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잘 계승이라고 하는 거, 그 운동이 잘 계승이 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정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못 갖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차단된, 그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차단되어 있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이 다른데, 요번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어요. 3월 27일에 개봉해서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는데, 모두들 한국에서의 반응처럼 한국에서도 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일본에서도 그런 반응들인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네,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찾아봐야 조사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구단체가 뭐 좀 시비를 걸고 그랬죠? 일본에서 예, 예, 예. 네. 극장에서 그렇죠.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네. 조금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되니까, 이어지니까 네. 이제 극장을 극장에서 이제 상영 못하게 네. 네,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이게 바로미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 일본 젊은이들이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 등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지한 것처럼 그리고 미디어가 엉뚱한 것만 취재하는 것처럼 사실 한국 사회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현재적 그런 시의적 의미도 굉장히 남다르다는 생각은 합니다. 질문하시죠. 네. 아니 아니요. 근데 네, 하세요. 좀 단순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 묻힐 수 있었는지 너무 놀랐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 몰랐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감독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미래 감독께서도 모르시겠지만 묻혔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네. 사실 74년에 미쓰비시에서 뭐 8명이 죽고 네. 100여 명이 다치고 뭐 이런 그렇죠? 뭐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몰각된 것 같거든요. 네. 일본 사회에서 또 한국 사회에서도 뭐 적군파까지는 아니고 전공투도 들어본 사람들은 다 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일본 사회에 70년대에 경련했던 일들 아나키스트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 네. 한국 사회도 안 알려진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당시에 한국 사회 어떻게 보도됐는가 74년도에 봤을 때 정말 외국 보도 네. 그리고 테러리스트 예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대사관 쪽으로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소행 북한 소행이다라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이거를 이제 그냥 치부해 버렸고요. 그들이 제기한 이슈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 64년, 65년도에 대학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 묻혀버렸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가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전혀 정보가 없이 그때 네. 당시에 묻혔고 일본에서는 의도적으로 미디어가 네. 이거를 계속 40년 테러 네. 그 40년 그 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NHK에서 방영은 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일본 사회가 일본 국가가 얼마나 테러에 잘 대응을 했는가, 얼마나 안전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별 관심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거였고 아예 자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려고 책이나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노래도 만들었어요. 네. 오감이니 나리따이 네. 늑대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노래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책 출판이라든지 그 예술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있었지만 그 거기에서 멈췄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왜냐하면 일본 사회가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그 나쁜 이미지 네. 예,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이게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예, 자료 조사를 통해서 판단했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그 적군파의 산장 사건 뭐 등등 큰 뭐랄까 이른바 극좌파라는 라벨이 붙여져서 매도됐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것들을 망각해거나 잊게 만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도 베트남 전쟁에 모해 또 미소 쿠바 위기부터 해서 70년대 뭐 닉슨 사인까지 해서 뭐 세계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서 아마 일본의 각계적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지금에서라도 한국에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새로운 어떤 역사의식을 소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매력이 있잖아요. 네. 늑대 뭐 이런 분들이 네. 시도 잘 쓰시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떠나 있는데 뭐 네. 아까 언뜻 보면 특정한 누군가가 혁명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 생활에 맞는 혁명 이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살짝 젊은이들에게 갔을 때 확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불온한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많이 참 많았어요. 아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더군다나 이게 알게 되면 일본 확 확산이 네, 돼버리니까 예, 그냥 막아버리는. 네, 중요하죠. 감독님 처음 도입에 있었던 노래 되게 참 따뜻하고 인상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되게 잔잔하게 대비되면서 굉장히 극단적 이념인 것 같이 되게 보이지만 잔잔한 배경, 이렇게 자연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 근본적인 것이 파괴된 것의 영향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산업화와 대비되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그 에키타 요시 에키타인가요? 예, 그분은 그분은 어떻게 그래서 고향에 잘 살고 계시는지도 약간 좀 원하는 곳에 정착하셨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아니시지만 아버지처럼 정말 어머니 되게 격려해 주면서 되게 멋진 어머니셨잖아요. 그분 이렇게 아버지 사진 앞에서 되게 너무 흐느껴 오를 때 되게 좀 마음 너무 울컥했거든요. 사진 속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처럼 다큐에서 몇 번 나오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어떤 분이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 예, 그 아직 도쿄에서 살고 계시고요. 에키타 유키코 씨는 어쨌든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해서 우리 무슨 기초 생활 수급이 아닌데 있어요. 그런 생활 보조를 받는데 그게 일주일에 세 번씩 몇 시간을 공익 근로처럼 뭔가 청소 일이라든지 네.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딱 그 밝혀지면 신분이 밝혀지면 해고 당하고 이제 이런 거를 몇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도쿄에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활동가, 내가 이제 보답을 해야 돼, 나를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지원했던 사람들을 정말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압박감을 너무 가지고 계셔서 너무 애처롭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사르시더라고요. 도쿄에서 살고 계시고요. 고향에는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네 갔다 왔다고 얘기만 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은 정말 중요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라이 마리코 씨 아버님이신데요. 사실은 그 지원년,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 그것이 조직되었고 그거를 가장 잘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분으로, 그래서 모두의 아버지, 감옥에 계신 분들이나 그 이후에 지원을 해당하신 분들에게 든든한 그런 그 사람이었고, 그분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어떻게 그분, 보면 우리한테 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소선 여사 같은 분이셨을까요? 네, 네. 네. 예전에 우리 뭐 민가협이 있었으면 민가협을 이끌었던 분이거나 뭐 네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일정한 양심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 이념을 배반하지 않고 전향서 쓰지 않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밖에서 지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네. 단체를 만드시고 네. 그런 비유에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 어리석은 질문이 이런 거죠. 왜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 사회에 남아 있는데 왜 아베나 스가 같은 인물들이 계속 권력을 잡을까 이런 이런 게 더 어리석은 질문이. 저는 자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정 데모까지 가서 보더라도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양심 있는 목소리는 절반인데, 일본 사회는 50년 동안 자민당 독재가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자꾸 저는 하게 되거든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그 일본 사회에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일본에도, 그 좋은 감독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영화가 그 그냥 묻혀지고 이렇게 되고 또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그 일본에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일본의 문화라든가 또는 이 정신 이런 게 한국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올림픽 문제라든가 또는 핵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뭐 데모는 네. 하긴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움츠러들고 잠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올림픽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올림픽은 진짜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 그거는 저 강경화 장관을 전 장관을 불러다가 우리 감독님이 거기 이제 많이 이제 가셨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일본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가치관 이런 게 왜 이렇게 달라서 이렇게 점점 많이 벌어지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같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만 네, 그렇죠. 만나서 일본에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네, 네. 이런 생각했고 다만 권력을 안 알려져서 예, 한국처럼 이렇게 뭘까 정치 권력을 하면 제대로 좀 쥐거나 이러지 못하는 사람, 못하는 케이스인 거죠. 아마 구조가 좀 달라서 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냥 운동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막 다 모여서 으쌰으쌰 막 힘을 막 합해가지고 한번 네.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바꾸고 뭐 모여 그럼 다 모이고 이런 시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일본은 정말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하세요. 네. 예, 그 자기의 삶 안에서 그냥 뿌리 깊게 그 몸 뼛속까지 깊게 운동권으로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히 엄청나게 많으시다. 저는 그런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일본 사회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일본에 아마 생활당인가 새로 만들어진 정당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에 침투해서 일상의 혁명을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 당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일본도 미디어가 지나치게 좀 뭐랄까 보수화되어 있고 네, 지나치게 뭐랄까 이렇게 센세이션한 것들만 네.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네. 일본의 많은 양심 세력들은 스스로 알아서 네. 작게든 크게든 조직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옆에서 좀 봤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을 많이 듣고 네. 싶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씀하게요. 화를 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 그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도 맨 처음에는 이 후지다케시라고 하는 한국에 와 있던 역사학자가 저한테 이거를 제안하면서 같이 네.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제안했을 때 왜냐하면 노가다를 만든 김미래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 아니면 일본에 많은 훌륭한 감독들이 많은데 왜 저가 합니까? 이제 그렇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2014년에 이제 이거를 기획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마음이 동해서 근데 일본 사회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일본에서 만들 수가 없겠다. 일본 감독이 할 수가 없는 감각적으로 예, 그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터부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되게 그 안에 걸리는 검열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저도 이거 그 일본 관객들로부터 이제 그 들은 이야기가 왜 피해자는 취재를 안 했냐, 왜 안 보여주냐. 막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운동을 이쪽 그 제 시각으로 추구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이미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되게 소중하고 그래서 마음에 담고 이제 그냥 그 이야기를 구성을 해나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검열과 이게 그런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겁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노가다판을 보다가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볼 만해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뛰어들었던 사람만 네. 예, 가면서 하는 내내 정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지만 네. 어쨌든 전작의 겁 없이 했죠. 전작의 늑대란 작품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신가요? 요 네. 요거 앞에 작품에 이 관련된 작품들은 없었던가요? 네,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잠깐. 저 아까 한마디 못한 게 있어서. 네, 잘 들리시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귀가 안 들리시니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일단 이게 컨셉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저 자리가 뭔가 기다리는 자리, 떠나간 자리, 뭔가 이런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있어서 이게 오늘 GV 하면서 이게 두 분이 뭐 협의하신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앉기 애매해서 그런 건지 잘 몰랐는데 저한테는 약간 좀 네. 그런 그, 느낌으로 이것도 불편하세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되게 의미가 좀 있게 다가왔어요. 이 자리가 기다리는 누군가 팔레스타인 아직 적군 이렇게 국제 지명돼서 못 돌아오신 분도 있고 먼저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함께 그 영화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말을 하려다가 어쨌든 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영화제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네. 했었던 겁니다. 네. 자, 또 뭐 한 마지막 질문 정도 한 번 더 받을까요? 저 네, 저기 우리 네. 우리 저 네. 예. 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차기작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옆에 계신 분이 또 여쭤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굉장히 부대 명들이 좀 전투적이잖아요. 늑대, 전갈, 돼지의 엄니 뭐 이렇고 실상 그렇지만 따져보면은 4명, 2명, 3명 이런 부대였던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 제가 감독님이 라디오에 나왔던 인터뷰를 좀 들었었어요. 미쓰비시 그 폭파 사건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 큰 실수였고 이것이 굉장한 죄책감으로 남아서 이후에 약간의 좀 안정적이고 소극적인 폭파 활동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더 그 지식적으로 지식인다운 어떤 동참이라든지 어떤 과격함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그들 안에서 모색되지 않았을지 아니면 그들의 인물이 그러면 과연 폭탄을 제조하는 그냥 진짜 테러냐 아니면 노동자들로만 순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또 어떤 구성원들의 조합이란 좀 저는 그게 조금 더 궁금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있기 전에 그 두 번째 질문 네 먼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체포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국제 그 이렇게 눈 멀겋게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인터폴에서 그리고 사실은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 그러니까 수면으로 오른 사람들만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그냥 이거는 암묵적으로 그냥 제 감으로는 그럼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애기딸기 꼬시도 그랬는데 저보고 일본 사회에는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의 그 폭탄이나 뭐 이런 걸 방법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런 동지들이 일본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 예, 자기는 그들 중에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를 예시를 이제 계속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 더 이상 이렇게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더 이상 추적하는 거 하지 말아라라고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수면 아래로 체포와 함께 수면 아래로 확 잠겨버린 예, 그런 사람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저 두 번째 질문에는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는가? 네. 네.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뭐라 그러지? 감옥에서 우리 그 전향서 같은 네. 네, 그런 거 써서 이제 좀 나오려고 이제 그런 것도 했지만 결국은 일본 사회는 전혀 일본 그 네. 정부는 그 절대 안 내보내죠. 그런 거 쓰고 가만히 외부와 단절하고 무기징역 받고 이제 계시는 분. 아, 전향서를 써도 일본 사회에서 보내지 않나요? 네, 전혀. 예. 이름이 있는데 전향서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네. 아니, 전혀. 예. 그렇군요. 예. 다음 차기 작품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지금 73분, 75분인가요? 네. 어쨌든 러닝타임이 이때 얘기를 담기엔 좀 짧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후속으로 해서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지거나 네. 관계된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 같아요. 그래서 다음.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일단 여기서 적고 이분들이 이제 일본 사회에서 좀 적응하시고 일본 네. 사회도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 다시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80년대 그 인천 지역이나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빈민운동, 그다음에 타가운동, 뭐 그 노동운동, 예, 노동운동 이런 걸 했던 분들을 그 이후에 현재를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예 촬영하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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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 개봉했을 때 네. 많이 어떻게 아니요 저희 8월 15일 전후로 일단 개봉 일자를 잡았는데 네. 그때 잡으면 저는 반일 정서로 이렇게 휩쓸릴까봐 8월 20일로 이제 밀었거든요. 네. 근데 8월 15일 날 정광훈 그 목사님께서 나이를 치시고 8월 20일부터 이제 코로나 그 아주 그 2.5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네. 심각해졌죠. 네. 네. 뭐 그랬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은 극영화하고 다큐멘터리하고 이렇게 감독상을 드리고 그 중에서 대상을 드리잖아요. 솔직히 지금 영화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작년까지 다큐멘터리가 계속 대상을 받아서 아마 그게 약간 불이익을 좀 받으신 게 아닌가 극영화 감독상이 다큐멘터리 최고상을 받으신 작품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상영회를 계기로 다시 이 영화가 재평가되고 다시 많이 보시기를 정말 희망하고요. 많은 소문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IPTV나 이제 이런 쪽으로 또 가나요? 일본 상영이 끝나면 네. 네, 다음 어떻게 관객들을 만날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미래 감독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